국가정부가 애국심이 결여돼 조국으로 저의 세력을 보내서 조국을 혼란스러워 빠뜨려버린 천박한 대중 문화예술인들과 화중이 기대되는 가수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정부가 애국심에 도착하시고 여기 있으신 대한민국 최고 가수 나훈아 선생님입니다. 3월 서울올림픽 공원에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함께 보셨습니다.
2년이 넘었지만 시급은 오르지 않고 일은 열심히 해봤자 저한테 오는 건 하나도 없고 돈만 지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사에서는 저희는 단지 회원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답답사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업적이나 용도나 부사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그 믿음이 그 마음속에 예수 믿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그 공유와 공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정하고 연약하게 살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공유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영생을 보입니다.
Thank you.
도대체 언제부터 댓글 농장을 제안한 것인가? 그렇군요. 하도 깊어 캐면 캐면 동선 나오는구나. 나눠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댄서 가수들. 예, 우리 앞에서 예. 지금 춤춘 아기들. 예, 아이고 잘했어요. 자, 마이크를 다시 위로. 네네. 예. 예, 옆집 오빠에 대해서 아까 소개를 너무 짧게 했는데요. 사실 얘기할 게 너무 많거든요. 보셨듯이 정말 노래 잘합니다. 춤도 잘 춥니다. 웃깁니다. 재주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그 옆집 오빠의 그 모든 것을 보시려면 한 두 시간은 함께 하셔야지 될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히든싱어 김건모 편에서도 이렇게 했고 퍼플싱어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저런 옆집 오빠 옆집에 사는 게 굉장히 좋겠죠?
진짜 환영하는 행사를 했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행동이어야 한다. 다음 장면은 살겠다가 탈북하여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이정식과 청년들을 북한 존재인에게 넘기려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인권 변호사 출신을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유경식당 재연회의 복선 제도는 세상을 나와라! 시끄럽게. 서구역, 서구역 소아 아동병원. 어? 내 빚지가 서울에.
기계인을 고쳐봐라. 민주당 파장 대규모를 불사하라. 민주당 파장 대규모를 불사하라.